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청문회 증언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의 이슈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일 텐데요. 실제로 법적인 처벌과 탄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현 기자가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청문회 증언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론의 핵심 근거는 바로 사법 방해입니다. 이론으로만 보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을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사법 방해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FBI와 법무부는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하부 조직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재량권의 행사로 볼 경우 사법 방해죄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언제어스키 특별검사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판결 내린 바 있습니다. The fact is in this situation that it's no more likely that the president would be facing any sort of criminal charge or impeachment, tapes or no tapes.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된 사법 방해죄는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거만 있다면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먼저 하원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하원을 넘기면 또다시 상원 3분의 2 이상이 유죄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의석 과반수는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 상하원의 벽은 높습니다. 또 언론들도 탄핵 가결은 난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What we want are the facts. What we need is an outside independent commission. 이같이 민주당 내에서도 섣부른 탄핵 논의보다는 사실과 근거를 바탕을 주장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